없어요.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접시도 내가 하나하나 다 모은 건데 이거는 이거 어디예요? 약간 태국 모 호텔에 유명 호텔에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릇인데 그걸 가져오셨어요? 아니 매니저한테 통사장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끼란 끼는 그분한테 다 그래 하나만 주면 나 이거 하시라고 이거 하시라고 어디가 그리 예뻤어요? 아니 그냥 특이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니까. 한국, 중국 이걸 누가 달라 그랬어? 한국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또 중국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시죠? 이것도 그릇 아닙니까? 그릇. 아 이건 나 도자기 할 때요. 맥주병, 사이다병, 뭐 콜라병 이런 전 병을 가지고 칼날을 내본 거예요. 이게 가마에서 녹았을 때 무슨 색깔이 나올까 하고 칼라치 만들어요. 요즘 도봉의 집에 왔네요. 이게 천연색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병을 녹여 병을 녹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옛날 워싱턴에 조금 있을 때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네. 딱 들어갔는데 고스트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예 잘한 거 영어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도자기를 막 하는데 엄마 이러면서 뒤에서 막 이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여서 그래 저걸 해야겠다. 근데 고스트는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고스트 그것 때문에 배웠다니까. 그래서 내가 도자기를 빚을 때 내 남친이 뒤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꿈을 꿨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했는데 우리 강아지 큰 애 둘이 있을 때 걔네들만 내가 그래서 이런 애들 그래가지고 중간에 손 버리고 내 머리 고춧가루 내 머리 고춧가루 내가 볼 때는 선배가 아까 여기 뭐 묻은지 알았다니까 이걸 주는 거야 어? 그래 이거 지금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 먹어봐요 예. 참 안 먹는 적이 없어. 그걸 누가 주면 맛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왜 자기가 해? 자기가 해? 근데 자, 자. 아, 너무 좋아하는데? 지아. 자, 우리 지아 내려가자. 지아 내려가자. 지아. 지아? 자, 내려가 볼까요? 지아로. 정신차려. 야, 이 사진 보세요. 야, 옛날에 이거. 누나 이게 언제예요? 거기 91년. 와, 22년 전에. 누나 장난이었지. 야, 이때부터 사진 보세요. 저 봐봐, 저 누나 진짜 옛날 모습 나옵니다. 이거는 이게 80년 중반에. 80년 된대요. 이 사진 청순하다가 누나 형 왼쪽 봐봐. 아니, 1년 전에 찍었는데. 1년 전이에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야. 자, 내려가 볼까요? 지하로. 지하에는 정말 별거 없고. 야, 이게 있는데요? 누나 집 이게 네. 다리. 오, 시원해. 여기 여름에는 에어컨 안 켜도 돼. 우와. 여기서 다도를 했거든. 아, 다도? 예, 예. 김총 뮤지엄이에요. 80년대 패션에 80년대 트렌드를 알 수 있네요. 우와. 우와. 80년 초중반 정도. 다 팔레트들만 있었다는. 올라가서 맛있는 치킨 먹고 가자, 그러면. 냉장고 한번 보자. 아,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초콜릿 아니에요, 초콜릿? 야, 지금 여수 돌산 생굴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거 이거는 일단 여기도 집밥이 냄새 나는 게 우와 저건 참게 아니에요 저 참게? 네. 아 참게가 아니고 이거 저기 논깨 논깨요? 이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통째로 먹는 거야 빨리 해줘 통째로 먹는다고? 통째로 먹는 거야? 짜짜짜 아니 그래도 이쪽으로 좀 짜짜짜 아우 어떡하네 어우 손님